지금 굉장히 레드 조명에다가 멋있게도 찍고 웃으면서도 찍었는데요. 좀 다른 뭐라 톤? 다른 톤으로 찍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새롭기도 하고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와 리패키지 앨범은 사치에 데스. やっぱりワンスのアイですね。トワイスのスペシャルなお土産。 やっぱり 원스です。 채영이가 항상 초콜릿 같은 걸 만들어주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연습생 때 나연 언니가 한번 초콜릿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나연 언니가 원래 요리도 못하고 그냥 똥손인데 그날은 진짜 맛있었어요. 연습생 때. 기억에 남는 선물? 저는 작년, 그니까 저번 생일 때, 지금 2019년이니까 18년 9월 생일 때, 쯔위가 액자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아트가 돼 있는 걸 선물로 줬어요, 편지랑. 그게 너무 귀여워서 생각이 납니다. 아? 저희 멤버도 가끔 이렇게 편지 써주는 게 너무 좋거든요. 선물도 해주긴 하는데 선물도 좋고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좋고 편지 쓰는 게도 너무 좋아요. 一番記憶に残っているプレゼントはやっぱりワンスのファンの皆さんがいつもお手紙をくれるんですけど、それは
手紙って結構思ってるより書くのが大変じゃないですか。でもワンスの皆さんはいつも私にお手紙を長く書いてくださったりとかしたり、ワンスの中で手紙の中でも印象に残ってたのが、私のことを好きになってから一日一日日記を書いて、私にほんまにこんなにでかい本みたいなのをくれて、そこに 멤버들의 뽀뽀. 생일마다 항상 멤버들의 뽀뽀를 받아왔는데요. 계속 하나가 얘기하래요. 저 안 보였어요. 발렌타인데이도 받고 싶다는 소리겠죠? 아니야. 소원 이루어질게.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기억에 남아. 지금 리허설 해볼래? すごい今目の前でスタッフのお姉さんとお兄さんがいろんなフックに関してのコメントを言ってくださるんですが、皆さんの見てくださる視線のまま見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やっぱりバレンタインとかホワイトデーシーズンということもあって、プレゼントみたいな服を準備してく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 こんなサマも特別だと思うので、スペシャルだと思うので、皆さんぜひぜひ長期保存してください。 입기에도 정말 너무 편하고 이런 잠옷 사고 싶다는 생각 다시 더 들었어요. バレンタインの時期ということで、チョコレートみたいにちょっと温かい感じの雰囲気の衣装を着てみました。 그 애기가 쓰는 턱받이 자켓 촬영을 좀 애기같이 턱받이를 하고 애기같이 찍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꺼내보고 싶을 때 꺼내볼 수 있고, 꺼내볼 때마다 새롭고 재미있고, 뭔가 늘 다른 느낌을 주는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도 이렇게 기분 좋은 추억들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 私はワンスがやっぱり一人一人いろいろ大変なこともあると思うけど、その時にちょっとでも
笑顔になっていただけるようなそういうトワイスにな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저같이 이렇게 기억 남은 선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트와이스가 선물이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친근하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친구처럼 친구 같은 그런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을 대주고 또 외로울 때는 같이 옆에서 뭐 못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같이 있는 것처럼 있어주고 또 같이 늘 나이 먹고 같이 성장하는 게 선물로 해주고 싶어요. 역시 이벤트とかも 大好きな方なので 皆さんにも バレンタインとか ホワイトデーとか 皆さんにも何かプレゼントできたらいいなって思う気持ちは普段常に悩むんですけど、今回はそれをTWICEとして皆さんに贈り物というか、いう感じの撮影を今しているので、それが皆さんの手元にその時に届い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皆さんにあげるプレゼントです。 아나타가 이루카라 호시와 카가쿠노